못 살겠다 심판하다. 못 살겠다 심판하다. 심판해서 바꿔보자. 심판해서 바꿔보자. 심판해야 바꾼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뛰어나오십니다. 이제 너희들을 타고 온다. 어, 저 2층에 있어. 화이팅!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패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경제만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실제 수입이 소득이 줄어듭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 동네 골목이 자영업자들이 다 매출이 줄어서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투표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가 잘 되면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배려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의 삶은 좋아집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4월 10일에는 확실하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 꿈이 탤런트였습니다. 79년인데 공장 동료들하고 허망된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서로. 네.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꿈들을 얘기해봤는데 탤런트를 하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때 바로 접었습니다. 왜요? 팔이 휘어가지고. 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한 여당 인사들의 막말과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바로 그 주자들입니다 여러분. 최대가 독재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타고 온다.